안녕하십니까. 관리조구입니다. 2022년 태안 군수기 족구대회 두 번째 경기로 송림 대 세비세 경기를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. 첫 세트는 송림이 승리를 했고요. 2세트 경기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. 송림의 공격수는 정동혁씨, 세비세 공격수는 가재옥씨가 되겠네요. 경기 막 시작을 해서 세비세에서 득점을 첫 득점을 했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어려운 볼이었습니다. 5대 4로 송림 리드. 아유. 없다 없어. 아, 옛날이요. 말을 안 듣네. 오늘 에어발이 계속 실수하시네요.
9대 8로 송림 리드. 아, 진짜 맞아. 아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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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
쿠션 쳤네. 15대 12로 송님이 2세트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.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송님이 승리를 했습니다. 여기는 할리족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